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규정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위반은 가장 큰 규모로 파악이 또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긴급하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에서도 규탄을 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승기 기자, 역시 9.19 군사 합의를 언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한 뒤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군사 합의에 대해서 발언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방조치선을 넘어 공군력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탄도미사일 등 무차별 도발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빈틈없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니냐, 이런 취재진 질문에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것은 맞다.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 합의의 효용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도발 수준을 더 높일 경우 선제 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고 대신 삼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 체제를 말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는 유사시 북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대량 응징보복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삼축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이 전쟁 결정에 있어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